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남 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동구 대왕암 공원에서도 해상 케이블카와 짚라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사업 주최 측은 내년에 둘다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다. 1년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좌절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상구 정류장이었던 간월제 휴게소가 낙동정맥 완충구역에 있고 주변에 희귀식물이 자생해 개발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지난 주말 대명 건설이 울산시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 노선은 등옥 정류장에서 간월 정류장까지 1.68km 구간입니다. 상류 정류장의 위치를 410m가량 아래로 내린 게 기존 노선과 차이점입니다. 지난번 그 환경 영향 평가 때에 지적되었던 뭐 그런 사항을 좀 보완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낙동 정맥의 완충 구역을 피하고 희귀 식물에 대한 그런 그 영향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6년 전 사업은 공영 개발로 추진됐지만 이번엔 대명 리조트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개발로 추진됩니다. 이와 동시에 대명 건설은 대왕암 공원과 곤을지구를 잇는 0.9km 짚라인과 1.26km 해상 케이블카 건설 계획도 접수했습니다. 두 사업비는 1,050억 원 규모로 한 도시에서 산악과 해상 케이블카가 동시에 추진되기는 이례적입니다. 대왕암 쪽은 여름 쪽에 조금 이제 성수기가 될것 같고, 영남 알프스 쪽은 겨울 설산 쪽도 그러니까 사계절 다이두개다한 1년에 한 69만 명 정도. 울산시와 울주군은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다른 사업 제안서도 검토하는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공원구역이어서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내년 말, 간이 환경 영향평가만 거쳐도 되는 해상 케이블카는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